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8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추석 분위기가 접어들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때 어디 고향 가실 계획들 다 세워놓으셨습니까? 차감 일일 것 같으니까 KTX 예매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KTX 예매 못하신 분들은 고속버스라도 예매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날씨도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고요. 더위도 조금씩 가시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사회 정치와 사회, 문화, 경제만 좀 바로 잡으면은 우리가 편안한 날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오늘 목요일 날 제가 해봅니다. 오늘 목요일 날도 저희들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또 힐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저희들이 오늘 잡은 거는요. 오늘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의 주제는 전체 주제는 정말 썩었더라고요. 예. 어딘지 아시죠? 난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어요. 당원을 두려워하지는 민주당의 상층 간부들, 중앙위원들, 박용진의 공작에 놀아난 민주당 중앙위원들. 중앙위원들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각 단체장,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을 뜻하는데요. 한 500여 명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 진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헛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커멘터리 뉴스에서도 저희가 짚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좀 출격 대기하고 계시는 개그맨 노정열 씨와 그리고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의 사건 본색에서 집중적으로 지민이 코너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멘트 뉴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아주 수준 높고 그리고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박상병 박사님의 클래스가 있는 뉴스 클래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 얘기부터 좀 할까요? 경찰, 역시 경찰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한 것 같아요. 스스로 경찰은 이제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7만 8천 원 쓴 사람은 조사하고 말이죠. 150군데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김건희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불송치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확인했다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연말이죠. 12월에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나타나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했죠. 그리고 조용히 진행했다고. 잘 보이려고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김건희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입니다. 교수도 아닌데 강사로 했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부풀려서 글자 하나 바꿔왔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한림성심대, 서울대 한 군데 대학이 아닙니다. 한림성수대, 성심대, 서울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무려 20여 개가 달하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그러고요.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었죠. 이것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죄였습니다. 수상 이력과 연구 실적을 부풀려서 기재했다라는 거죠. 대학 사회를 또 유린한 것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허위 경력 불송치를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기로 하죠. 지켜봐야 뭐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자, 코멘트 뉴스 제가 잡은 코멘트 뉴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대기업의 민원 1호다. 참 이게 2012년도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문제를 우리가 관련법으로 제정했었죠. 거의 0시부터 8시까지는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뭐 이마트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영업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일요일에 두 번은 좀 쉬어라
그 이유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그리고 거기서 번 돈들 다 대재벌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인근에 소상공업자, 전통상인들, 영세상인들 다 죽어나간다. 그래서 다 사버리니까요. 그나마 좀 그거 보호하자 해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일요일에는 대형마트 하는지 안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대형마트가 사지 않고요. 인근에 있는 내 동네에 있는 점포라든가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물건을 삽니다. 상품을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게 되면요. 사실상 일요일 날도 새벽에도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나와야 됩니다. 쉬지도 못합니다.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실 권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대형마트에 고용됐다는 이유를 한해서 하루 종일 1년 12달 일만 해야 됩니까? 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반대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윤석열 정권,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정권이 되고 싶으면요. 이거 추진하십시오. 벼룩은 좀 봐주세요. 네? 봐주지 않겠죠.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우리가 막아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윤상현 의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윤상현 의원의 행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아주 또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죠. 박근혜가 있는 곳에는 윤상현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누구의 사위였다가 아마 이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충성 서약을 하고 맹세했었는데요. 이 윤석열 정권에도 어김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정통한 소식통에 듣기로는 이번에 이준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운데서 안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확한 루트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가운데서 중재를, 말이 중재인데 하여튼간에 그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건희 괘씸죄법 발의를 했습니다. 충성 1호입니다. 이것은 동의가 없이 녹음하면요.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이건 뭘 노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갑자기 이 법이 왜 나옵니까? 이게 또 삼성 갤럭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건데요. 김건희 7시간 녹취 문제. 이게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국회에서 통과될 리는 없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윤상현 의원이 이걸 발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직장에서 정치인들 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잡아내기 어렵고요. 또 개인 갑질 당하신 분들. 이 갑질을 막기도 상당히 어렵고. 성희롱, 폭언. 이것을 폭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즉 사회적 약자들이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김건희 씨 마음 놓고 녹취 안 되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고 다니겠죠. 결국 이제 부정, 비리, 제보하는 증거로 통화 녹음이 활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음성권이라는 얘기를 아마 윤상현 의원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양극화되어 있고 기득권과 특권이 판치는 세상이고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다 호소할 길이 막막합니다. 특히 검찰, 직할, 공화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 서민들. 그나마 갖고 있던 이 비밀 무기 뺏기게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했으니까요. 국회의원분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어떻게, 당원이 무섭지 않습니까? 125만의 권리당원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결정을 어저께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치는구나. 아니, 전당원 투표, 이게 당규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저희가 노정열과 장현주의 사건 분석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 권리당원 전원 투표 최고 의결 기구로 놓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의원대회 위에 놓는 거, 대의원대회 유명무실하잖아요. 대의원들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지명합니까? 네?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최고 의결 기구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걸 바꾸자는데, 그걸 제대로 하자는데, 그걸 부결시켰어요, 중앙위원회에서. 근데 거기 핵심이 누가 있었냐? 바로 박용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제 언론에 털어놨어요. 내가 했다. 내가 부결 투표 조직했다. 문자도 발송했다. 그러면서 이게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아, 당내 민주주의입니까?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후보님, 이게 당내 민주주의입니까? 박용진 의원, 과거에 민주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했다고 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와서 자랑하더라고요. 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당원들이 주인이고, 당원들이 주체가 돼서, 당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당원들의 최고 전당원 투표 문제를 최고 의결 기구로 놓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가 그것을 조직했다고 자랑을 해요, 언론에다가. 정신이 있는 분입니까, 이분이? 참 용기가 저는 가상합니다. 거기에 또 중앙위원들, 동조하는 중앙위원들, 이재명의 사당화를 막아야 된다. 친명이 장악한다. 강성당원이 장악한다. 아니, 권리당원 125만 원, 권리당원들. 그 많은 권리당원들이 다 강성당원이에요. 그분들이 그럼 누가 나와서 우리 합시다 그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비 내는 겁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당원들을 한 개인들을 다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예? 뭐 개딸이다, 강성당원이다, 조중동과 같이 짜고서 말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을, 예? 폄훼하고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고마워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관심 갖고 열성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민주당이라는 정치 정당으로 구현시키려고 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왜 그렇게 문자 폭탄을 하는지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탄이란 말도 이상한 말입니다만. 박용진 의원 경선 기간 중에 내내 나와서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갖고서 이재명 후보하고 겨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당대회가 정말 경쟁의, 정치 경쟁의 장이 되잖아요. 나와서 맨날 네거티브만 했잖아요. 네? 사법 리스크가 있다. 사법 리스크 있다. 그래. 그럼 왜 박용진을 찍어야 돼? 그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 안 했잖아요. 호남에서 또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당내 기반이 이제 취약하다. 이거를 어떻게 당 지도부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을 잘 끌고 나갈 것이냐. 이 과제가 다음 주에 던져져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코멘트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박상병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